진짜 잡다한 게 다 있네요. 예예예. 예, 예. 뭐야? 와 뭐야? 이게 뭐야 이게? 그러니까 아이가 장난감을 잘 안 가지고 놀아요. 이거 거실에다 놔두기에는 너무 좁고 해가지고 일단 창고방으로 다 몰아놓는 거죠. 지금 이거 다 사신 거 같아 하나하나. 네, 다 산 거죠. 차라리 장난감 대여소 같은 게 있거든요. 네. 구에서 운영한 도서관 같은 데서 아니면 구에서 공짜로 요즘은 네, 그렇죠. 빌리고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. 다시 반납하고. 네, 회원제로. 네. 아, 장난감 렌탈. 네네네. 네. 그리고 물건이 이제 가격이 자꾸 내려가는 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. 대부분 이제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는 다 값이 떨어져요. 계속 신형이 나오고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장난감도 값이 빨리 팔수록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어서 최대한 빨리 팔기를 추천해드립니다. 가시면은 이거 다 팔아버릴게요. 이거 팔고. 새는 돈을 참는 비법. 안 쓰는 물건은 하루빨리 현금화시켜라. 이번엔 박진규 씨 집으로 가볼까요? 저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. 거실 한쪽에서 발견된 고귀한 자태의 이것은? 뭐예요? 저 비싼 건데 저거. 저 빨래걸이에요. 새것 같아요. 네, 이거는 몇 년 안 된 건데 네. 그냥 잘 안 쓰게 되고 그리고 제가 거의 여기다 빨래를 넣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못 쓰죠. 아, 빨래는 그래서 제가 그 대신 손으로 발을 주물러 줍니다. 아, 손으로 주물러. 아파트가 최소 한 평당 요즘 1,000만 원 다 넘어가잖아요. 어느 네네. 지역이나 한 평을 내가 짐을 쌓아놓으면 1,000만 원 이상 날린 개념이 되는 거죠. 못 쓰니까. 전혀 생각 안 해봤다 그렇게는. 저는 이거를 처분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. 중고로 해서 현금화를 그냥 하거나. 새는 돈을 잡는 비법.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은 과감히 처분하세요. 여기 가서 사모님 옷 한번 네네. 보러 갈까요? 왜 눈이 왜 그러시죠? 눈이? 아니 이게 무슨 옷장이야. 우와. 우와. 창고인가요? 저 진짜 어떡할 거야. 지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. 이거 너무 옷이 많아서 그래요. 버리든가 팔든가. 있는지 지금. 없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. 그죠? 어디 구석에 이렇게 있어서 3년 전에 입던 거. 그 옷이 어? 이 옷이 있었네 하고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유행 지나고. 유행 지나고 네. 그렇죠. 저도 와이프 옷이에요. 아, 박준규 씨의 옷하고 섞여 있는 게 아니에요? 저는 옷 별로 없어요.